저는 성빈센트 병원 이순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페모랄 억세스 클로저 디바이스에 대한 겁니다. 페모랄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매뉴얼 컴프레션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도 힘들고 오퍼레이터 또한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초반부터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것의 목적은 억세스 사이트의 컴플리케이션을 줄여주고 배드레스트 타임을 줄여줘서 결국은 이제 환자가 편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의 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이미 아시다시피 페모랄 아터리 바이포케이션은 페모랄 헤드의 인페리어 보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귀날 리가먼트에서 3cm 미만 그리고 페모랄 헤드의 3분의 1 지점을 타겟팅해서 이제 펑처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플로로스코피 상에서 이제 타겟 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팩터를 알아야 되는데 페이션트 팩터로는 올드에이지, 피메일, 그리고 오베시티, 디지즈 메스리 있거나 하이퍼텐션이 조절이 잘안될때 생길 수가 있고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팩터로는 멀티플 펑처, 그리고 하이 로우 펑처, 포스테리어 월 펑처, 라저시스일 경우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디바이스와 친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는 두세 가지의 디바이스를 마스터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인디비주얼라이즈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페모라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해서 넌 커먼 페모랄 시스 로케이션이 되어 있거나 3mm 미만의 이제 작은 혈관이거나 시그니피컨트한 페리페럴 아터리디스가 있을 경우에는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를 피하고 매뉴얼 컴프레션 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바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 플러그 또는 실런트를 이용한 방법, 수처 디바이스인 방법, 그다음에 바스큘러 클립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처 메디에이티드 디바이스인 프로글라이드, 그리고 두 개의 바이오 업서버블 디스크를 이용한 페모실, 그리고 실런트를 이용한 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글라이드는 수처 메디에이티드 클로저 디바이스고요. 이렇게 프리 타이드 되어 있는 노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아는 게또 중요한데요. 디스탈 가이드와 프록시멀 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쯤에 풋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 풋을 이제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거는 이 레버가 결정하게 되고요. 이풋 근처에 이제 마커 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커 포트는 마커 루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커 포트가 인트라바스큘라에 위치해 있으면 마커 루멘에서 이제 펌핑하는 아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수처 노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가이드 와이어의 엑시트 포트가 있겠고, 이 핸들은 이 디바이스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겠고요. 이 플런저는 이따가 보시면 2번, 3번에서 되게 중요한데, 니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처가 디플로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을 끊는 거는 이제 퀵컷에서 하게 됩니다. 그 프로글라이드의 장점은 이네 가지 스텝이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1, 2, 3, 4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1번 레버를 올리게 되면은 인트라바스큘러 안에서 이렇게 풋이 열리게 되고요. 이 풋에는 안테리어 커프와 포스테리어 커프가 있습니다. 2번 플런저를 이제 누르게 될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블랙이 퍼플 바디와 만나게끔 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안테리어 니들, 포스테리어 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런저를 3번을 풀백을 하게 되면은 이 포스테리어 니들이 디태치가 일어나게 되고 포스테리어 니들이 갖고 온 실이 이렇게 노트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4번 레버를 이제 낮춰주게 되면 풋이 클로즈 돼서 이제 디바이스를 리무브할 수 있게 됩니다. 디바이스를 리무브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실이 나오는데 두 개의 실에서 파란 실과 흰 실이 있습니다. 파란 실 안으로 이제 트리머를 넣고 나면은 노트를 어드밴스 할수 있고요. 흰 실을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 노트가 락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실을 잡고 이 트리머 레버를 빨간색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끊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번, 3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플런저를 프레스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오픈된 풋에 안테리어 커프, 포스테리어 커프에 안테리어 니들과 포스테리어 니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을 이제 플런저를 풀백하게 되면은 포스테리어 니들이 디태치가 되게 되고 얘가 갖고 온 실이 이렇게 노트를 형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편하신데요. 1번 레버를 올려서 풋을 오픈시키고요.
플런저를 디프레스해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니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플런저를 풀백하는 3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트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4번은 이제 레버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그 풋이 클로즈 되면서 디바이스를 리무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프리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마커 루멘에 그 플러싱을 해서 마커 포트에 잘 이제 플러싱이 되는지 확인하고 035 와이어를 가이드 하에 이제 디바이스를 넣고 나서 가이드 와이어 엑시트 포트가 스킨 레벨에 위치했을 때 이제 와이어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어드밴스를 해서 그 마커 루멘의 이 액티브한 블리딩을 확인한 뒤에 아 인트라바스큘라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1번 레버를 올려서 오픈 풋을 오픈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젠틀 풀백을 하게 되면 바스큘라 월에 닿게 되면 이제 손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왼손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잡고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로 2번을 행하게 됩니다. 2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랙 바디가 그 퍼플 바디에 만나도록 꼭 끝까지 다 눌러 주셔야 되고요. 3번 풀백을 하고 이제 퀵컷으로 이제 자르게 되면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안쪽에서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레버를 낮춰서 이제 풋을 클로즈해서 디바이스를 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가이드 와이어 엑시트 포트에 세컨드 와이어를 넣어서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라저 시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세컨드 프로글라이드를 이용해서 그 아트리오토미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헤빌리 칼시파이드 아토리거나 스카티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커프 미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번 프로세스가 완전히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잘 발생할 수가 있고, 2번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 앵글이 45도보다 틀어지거나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 이런 커프 미스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글라이드를 사용할 때는 헤빌리 칼시파이드 아터리거나 토터스 베슬일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고, 스킨 프리퍼레이션을 충분히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마커 루멘에서 이제 펌핑하는 아터리를 잘 확인해야 되고, 이 네 가지 스텝을 잘 따라서 해야 되고요. 2번 스텝에서 이제 플런저를 그 디프레스 할 때 끝까지 다 눌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아니다 싶을 때는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서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그나 실런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 페모실, 링스, 엑소실, 엔지오실 같은 것들이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는 엑소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페모실과 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모실은 7프렌치 이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두 개의 바이오 업서버블 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녹는 데는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디바이스 안에 이제 딜레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워낙에 사용했던 시스에다가 가이드 와이어를 놓고 사용했던 시스는 제거하게 됩니다. 그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조립된 시스를 넣고 나서 가이드 와이어와 그 딜레이터를 함께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 버튼이 보면은 2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2스텝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너 디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너 디스크가 나온 상태에서 젠틀 풀백을 하게 되면 이게 이너 디스크가 바스큘라 월에 닿게 되면은 버튼이 하나 더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아우터 디스크가 나와서 아토리오 도미가 잘 실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이제 실을 잘라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페모실의 신봉자인 그 문동윤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 줬는데 그 딜레이터를 여기 넣고 이제 조립을 하고요. 이미 사용한 시스에다가 와이어를 넣고 사용한 시스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페모시를 넣고 가이드 와이어와 딜레이터를 함께 제거를 합니다. 투스텝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그 이너 디스크가 나오게 되고, 이너 디스크가 바스큘라 월에 이제 닿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스텝으로 이제 또 버튼이 생기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아우터 디스크가 나와서 이제 실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을 잘라주면 되고요. 페모실을 사용할 때는 이제 커먼 페모랄 아터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이너 디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도를 유지해서 그 젠틀 풀백을 해야지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이너 디스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밍스는 인트라바스큘라에 벌룬이 있는 상태에서 익스트라바스큘라에 실런트를 넣고 인트라바스큘라 벌룬은 이제 디플레이트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실런트가 녹는 데에는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밍스 컨트롤의 그 컴포넌트를 보면 6mm 사이즈의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룬이 있게 되고 이 시스와 연결되는 갈고리 모양이 있고요. 바스큘라 월인지 디텍하는 텐션 인디케이터가 있고 실런트를 디플로이하는 버튼과 이 벌룬을 제거할 때 이 프로텍터 안쪽으로 이제 리트랙션하는 버튼이 있겠고 그다음 벌룬이 인플레이션 젤 됐는지 인플레이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벌룬을 프리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형제와 이제 슬라인이 1:1로 섞인 거 3cc를 준비하고요. 그 인플레이션 인디케이터가 이제 검은색 마커가 잘 보일 때까지 뭐 인플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벌룬과 시린지 커넥터에 뭐 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벌룬을 디플레이션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스 안에 연결해서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시스에 이제 걸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걸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하고 나서 스탑콕을 이제 잠그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풀백을 하게 되면은 바스큘라 월에 이제 닿았을 경우에 텐션 인디케이터 윈도우가 이렇게 얼라인이 맞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아토리오토미 사이트를 제대로 잘 본 건지를 이제 플로로스코픽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인트라바스큘라의 실런트가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고 나서 1번 버튼을 누르고 실런트를 디플로이하고요. 한 2분 정도 디바이스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고 왼손으로는 페모랄 아터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디플레이트를 시켜서 제대로 다 디플레이션이 이제 벌룬이 되어 있으면 벌룬 리트랙션을 시키는 2번 버튼을 눌러서 이제 리무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밍스를 할 때 플로로스코피 가이드 하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트라바스큘라 밍스 실런트가 남게 되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이제 플로로스코피 이미지 하에 해야 되고 페모실과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플 펑처를 한 사람들한테서는 밍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재시술이 바로 필요한 사람들은 프로글라이드나 매뉴얼 컴프레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페모실은 굉장히 심플하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다음 시술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밍스는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의 바이퍼케이션, 칼시피케이션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플로로스코픽 상에서 이제 실런트를 디플로이해야지 인트라바스큘라 밍스 실런트가 이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플로글라이드의 장점은 장점은 브로드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가이드와이어를 넣어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하지만 칼시피케이션이나 툴투스 아터리에서는 사용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